키움증권 리서치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입니다. 언택트 기업 탐방, 궁금한 건못 참지. 자, 오늘은 정말 주식시장의 핵인싸 기업, 모든 이슈의 중심에 있는 기업을 모셨습니다. LG전자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서 IR을 총괄하고 계신 심상보 담당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유, 별 말씀. 이렇게 큰 기업을 또 우리 언기궁 두 번째 그 시간에 모시게 됐어요. 네네. 약간 좀 담당이 좀 실망스러운 게 저는 오늘 그 LG 컨셉에 맞추려고 사실 이렇게 빨간 옷을 맞춰 입었는데 막상 담당님께서는 이 파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아, 제가 좀 파란색 옷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뭐 네. 특별한 의미는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집에, 아. 아, 뭐 파란색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빨간색 피가 흐르는 걸로 아유,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 정말 감개무량하실 것 같은데 주가가 16만 원, 시가총액이 26조 원에 도달했어요. IR을 총괄하고 계시고 LG전자가 여기까지 오도록 이끄신 장본인이신데 소감이 아유, 어떠십니까? 뭐 제가 뭐 열심히 해서 했다기보다는 저 이제 엘전자를 바라보는 이제 시장의 시각이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두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TV라든가 가전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컨설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전기차 부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그뭐 새로운 사업 영역 이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좋게 지금 바라봐 주시는 게 저희 현재 주가와 그리고 시총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희는 심장이 좀 둥둥하는데 스마트폰의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고 전기차 부품이 턴어라운드하고 성장성이 부각되는 그림이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그림인데 아마도 이 그림이 좀 많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두근거려요. 예, 맞습니다. 아, 저희가 현재는 뭐 디바이스 중심의 뭐 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향후에는 좀더 수익성이 높은 부품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서비스 회사로 이제 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품 쪽은 이제 전기차 부품 쪽 그리고 서비스는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IoT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뭐 렌탈 사업이라든가 즉 디바이스를 사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가 주는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준비하는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고맙습니다.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우리 LG전자는 뭐 기업 소개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하루를 살면서 아마 LG전자 제품을 하나도 안 쓰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 거예요. 우리 네. 가정에서 TV와 모든 가전제품, 주방가전, 생활가전, 건강가전. 회사에 오면 노트북, 모니터, 또 에어컨, 또 일상으로 쓰는 우리 스마트폰도 있을 거고죠. 심지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자동차 안에도 우리의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이런 게 그렇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지금 LG전자랑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그 4분기 실적 발표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4분기 실적의 하이라이트를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좀 말씀을 네네. 해주세요. 네, 저희 그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연간 실적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2010년도에 저희가 IFRS 회계 기준을 도입한 이후로 연결 기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 그리고 예.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뭐 매출액은 이미 신문지상에 나온 것처럼 63조 2,620억 원. 영업이익은 3조 1,950억 원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첫 5%를 달성하는 성과를 좀 가졌습니다. 예. 4분기 실적만 보면은 18조 매출액이 18조 7,80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502억 원이었는데요.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모두 역대 4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매출액은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또 18조 원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생활가전이 있었고요. 생활가전도 연간 및 4분기 기준 각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연간 영업이익률은 첫두 자릿수인 10.6%. 예. 미국의 대표적인 가전회사인 월풀이 그렇죠. 8.3%인 거를 좀 고려를 해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가전에서선 가전만큼은 나온 당연히 숫자라고 글로벌 좀볼 수가 1위다.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든 수익성 면에서 확실하게 좀 보여주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신가전으로 대변되는 뭐 스타일러라든가 식기 세척기 그리고 건조기가 좀 호조되고 있고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렌탈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저희 예. 이제 H&A 사업본부 생활가전의 어떤 수익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예. 있고요. 저희 그 생활가전은 매출액은 5년 연속, 그 영업이익은 6년 연속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동차 부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매출액이 최대. 그래서 4분기 매출을 봤을 때는
H&A 그리고 H24 본부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5.8조 원의 매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번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많이 걱정하셨던 상고하저, 상반기는 실적이 좋았다가 하반기 때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패턴을 이제는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이제 시점이 됐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 이제 회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4분기는 항상 기존 비용적인 요인이 집중이 되면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분기가 반복이 됐었지만 네네. 2020년 4분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고 네. 확실히 가전과 TV의 체질이 달라진 부분을 입증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시장에서 평가할 때는 자동차 부품이 보시면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20억 수준까지 대폭 줄어들면서 손익 분기점에 근접을 했고 네.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보여준 게 가장 큰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쵸. TV도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지만 OLED와 초대형 중심의 믹스 개선이 네. 있었고 네. 온라인 중심의 효율적인 마케팅 집행을 통해서 네. 수익성이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 예, 정확하게 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 이게 애널리스트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자동차 부품 사업은 B2B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수익성의 플럭추에이션 이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예, 예. 이제 가장 큰 어떤 그 뭔가 모티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요. 저희도 이제 전기차 부품 매출과 수익성에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더 중요할 텐데 그 3분기 실적에 대해 하이라이트를 말씀해 주셨고 또 네네. 시장은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 궁금해하기 때문에 네네. 1분기 실적은 어떠할지 우리 IR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네, 저희 1분기 매출하고 영업이익 쪽도 전년하고 크게 이제 다르지 않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H&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어차피 저희 LG 회사가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리 어떻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어떤 수익성 올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 디맨드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H&A하고 H&E는 전년같이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다. 예. 수익성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많이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지만은 H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널가 인상이 좀 예, 원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약화되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로덕트 믹스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많이 만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MC 사업에 대해서는 뭐 뒤에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저희 이제 VS 사업은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것만큼이나 또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많이 개선이 될 거라 생각되고 있고 BS는 저희 이제 IT 사업부 즉 모니터하고 PC는 여전히 이제 그 재택 문화라든가 아니면 언택트 그런 이제 기조에 따라서 매출은 계속 늘어날 거 생각되고 있지만은 다른 사업본부 ID라든가 태양광 쪽은 여전히 이제 코로나 임팩이 좀 영향을 미쳐서 특히 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중시설 뭐 쇼핑몰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뭐 크루즈 뭐 아니면 무슨 운동장 이런 쪽에서 어떤 캐펙스 투자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이제 따라오지 않는 부분이 수익성 측면에서 약간 부담이 되고 있고요. 태양광 쪽은 바이든 정부의 어떤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가지고 성장 어떤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1Q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담당님께서 이렇게 그냥 사업별로 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 드릴 게 없어져가지고요. 야 이거 굉장히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담당님 제가 과학적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네네. 1분기에 우리 그 매출은 이례적으로 큰 성장세가 좀 나올 거로 좀 생각이 들고요. 언택트와 홈코노미 환경에서 가전과 TV 수가 굉장히 좋을 걸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매출액은 연결로 전년 동기 대비 21% 큰 폭으로 증가한 17조 8천억 정도를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수익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LCD 패널 가격 가장 그 급등한 부분이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스마트폰도 여러 가지 효율화 노력을 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적자가 확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수준과 좀 비슷하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과학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네네. 질문을 사업별로 좀 하나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벤트는 전장이었고 마그나와 합작법인이었거든요. 네네. LG전자 상한가 저 처음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그 전기차 부품을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세웠을 때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네, 시너지 효과는 LG가 받는 시너지 효과 그리고 이제 마그나가 갖는 이제 시너지 효과의 두 개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품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은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인포테인먼트도 있고 전기차 부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헤드램프 쪽도 있지만은 특히 전기차 부품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쪽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비록 저희가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은
OEM사를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시간적인 좀 부담이 좀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저희도 이제 그에 맞춰서 MS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회사와 같이 조인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이제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그나사와 같이 조인 벤처를 설립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OEM 공급망 그쪽을 통해 가지고 저희도 추가적으로 수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강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마그나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통합구동구조를 IPGM 쪽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이제 이 파워트레인 쪽에 어떤 그 기술력도 인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정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품질 관리 기술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부품 쪽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캐파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지분율만큼 저희 51% 그쪽 49% 이제 같이 태워서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면은 대물동 체제도 구축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그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GM 기술을 갖고 있고, 내부적으로 이제 인버터하고 모터 쪽에서도 이제 기술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 자기들 간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는 이제 모터하고 인버터 쪽의 어떤 그 경쟁력이 조금은 이제 미흡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 미흡한 측면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LG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저희로부터 모터와 인버터 쪽에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너지 효과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JV를 통해 가지고 단품 쪽에 대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대물동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LG와 마찬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물동 체제 아주 표현이 좋습니다. 대물동 체제 저희가 이제 꿈꾸는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제 마그나가 글로벌 3위 종합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앞선 그 기술력이라든지 공정관리 기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그 수혈받을 여지도 있을 거고, 네네. 마그나의 좀 우수한 고객 기반에 있어서 우리의 사업이 좀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역시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LG전자가 올해는 턴어라운드 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 정말 그 자동차 부품이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경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VS 사업본부 턴어라운드는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얘기 드리는 거는 3분기에는 흑자가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연간 전체적으로 이제 흑자되는 모습이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이긴 하겠지만은 현재 저희 그 시장 환경을 봤을 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좀 공급 쇼티지 문제도 맞습니다. 좀 있고 그리고 아직 그 코로나 19 환경에 따른 어떤 글로벌 실물 경제가 아직 회복하는 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거라 판단이 돼서 아직은 지금 부정적인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연간 기준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3분기부터는 어떤 그 긍정적인 모습, 턴어라운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게 저희 이제 생각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그 VS 사업이 적자를 좀 봤던 모습들은 저희 이제 전기차 부품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손익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됐던 측면이 있지만은 전기차 부품은 계속 50% 이상 꾸준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제 사업 영역이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서 수익성 측면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2021년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유의미하게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도 VS 사업 전체적으로도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목표로 열심히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수주의 질도 좀 많이 좋아졌고 전기차나 자율주행 중심으로 또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도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실적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마그나사가 이제 7월 2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죠. 되는데 그쪽 통해서 나오는 어떤 시너지 매출 이런 것들도 향후 저희 자동차 부품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JV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스마트폰이에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대표이사 입장문을 통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럴 때 향후 그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 중단설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뭐 저희가 신문전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이상의 어떤 뭐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저희가 MT 사업을 하면서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저희가 이제 출시한 어떤 프리미엄 폰에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던 면도 있고, 보급폰 쪽에서는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 그쪽에서의 어떤 그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따라가기엔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이제 중대한 의사결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능한 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모바일 사업을 그만두면 우리 IoT나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우리 미래 사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 그 미래 기술과 관련된 어떤 그 R&D 기술, 근데 단말과 관련된 기술이든 아니면 기타 다른 기술이든 이런 것들은 다 내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비록 저희가 단말 사업에 대한 어떤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저희 뭐 IoT라든가 자율주행 또는 로봇과 관련된 그런 이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는 저희 그 R&D 기술은 크게 뭐 헐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미래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oT든 로봇이든 자율주행은 뭐 우리 LG의 미래잖아요. 네네. 당연히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가실 거라 믿습니다. 네. 저희가 다양하게 그 갖고 있는 R&D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미래의 어떤 기반을 또 이렇게 손상하면서까지 또 사업의 어떤 구조조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장 잘하고 있는 이제 가전과 TV 쪽으로 좀 넘어가고 보게 되면 사실 홈코노미 시대에 2020년은 가전과 TV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사실 다들 여행 갈 돈 아끼고 영화 볼 돈 아껴가지고 집에 가진 제품 다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좀 좋을지 회사 측에서는 수요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저희는 가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해도 이어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교체 수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가전을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또는 추가 수요, 뭐 냉장고가 하나 있었는데 뭐 한번 이제 집에 이제 쌓아놓은 음식이 많아지면 또 하나 이제 사게 되는 추가 수요, 그리고 또 신규 수요, 기존에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또는 없었던 가전을 이제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신규 수요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요는 계속 살아날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가 많아지면서 저희 이제 스팀 가전, 스타일러라든가 식기세척기라든가 건조기의 어떤 그 스팀 기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스팀 가전에 대한 어떤 그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해외 쪽에서도 저희 스팀 가전에 대한 인기라든가 그리고 판매도 계속적으로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LG전자 측면에서는 여전히 가전 사업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렌탈 사업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성장하고 있죠. 네,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전 사업은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하반기 때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 이제 확산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길거리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디바이스 수요가 서비스 수요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가전 수요도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오는 환경을 봤을 때 백신 공급도 좀 상당히 예전보다는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맞아요. 또 재확산 우려에 대한 또 걱정도 있어 시장에서 생각한 만큼 하반기에 과연 자유롭게 서비스 수요를 할 만큼 그런 환경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컨선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택 시간이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가전 수요는 계속적으로 저희한테는 이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좀 많이 하지만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다들 집이 소중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그리고 안 하던 요리를 하게 되고 가정일을 하다 보니까 가전제품을 더 많이 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이게 또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나중에도 이제 그런 가전 수요는 안정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체 주기도 굉장히 빨라졌죠. 한번 샀으면 뭐 5년, 10년 뒤에 교체할 거를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거를 빨리 교체해 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으면서 뭐 전반적인 상황이 가전 수요에 대한 어떤 수요를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사회적 트렌드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사실 이제 집에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그 에셋 플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하도 많이 먹으니까 저도 이제 요리를 좀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방 가전을 좀 바꾸게 되는 게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식기세척기 바꾸셔야 맞습니다. 네, 식기세척기 사셔야 되고 오븐 같은 것도 좀 이제 탐나고요. 인덕션도 냉장고로 무조건 되고. 가장 큰 게 있어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대 사셔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는 지금 냉장고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예. 덜어내야 집어넣을 수 있는 좀 물론 이제 LG에서 좀 싸게 주시는 거죠. 2021년 TV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죠? 네, TV 수요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재택 시간의 증가가 TV 수요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서 이제 그 동영상 특히 이제 OTT 관련된 프로그램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뭐 디즈니 플러스 이쪽에 시청 시간이 늘어나면서 좀 대형 인지 쪽으로 많이 이제 시장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리서치 기관의 어떤 그 조사 보면은 65인치 크기의 어떤 TV 성장 거기만 그쪽은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나머지 인치는 이제 성장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가격도 1,500불 이상의 어떤 그 제품과 그리고 500불 이하의 제품은 성장하고 있지만은 중간대 어떤 그 가격대 TV는 수요는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TV 수요도 양극화되고 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대형 인치 그리고 좀 더 프리미엄 제품 쪽으로 이제 시장의 수요가 바뀌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 이제 LG전자 제품이 특화돼 있고 또 그 중심에는 또 저희 OLED 제품이 있기 때문에 TV 수요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거라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 규모도 이제 뭐 전년과 비슷하게는 이제 글로벌 시장 TV 수요는 한 2억 2,400만 대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저희 프로덕트 믹스를 가져갈 것인지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TV를 이제 하이퍼 프리미엄 제품으로 놓고 그리고 올해 출시한 이제 미니 LED TV를 이제 그 차상위 제품으로 놓고 그리고 나노셀 TV를 계속 프리미엄 쪽으로 받쳐주면은 충분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제품 믹스로서 저희 그 TV 성장에 발맞춰서 같이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LED, 미니 LED, 나노셀 해서 프리미엄 라인업을 또 보강해서 올해 이제 공략하시는 걸로 대형 인치 전략을 그리고 고화질 제품 네, 이렇게 이제 저희 그 TV 전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리서치 애널리스트 중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번에 인센티브 받은 걸로 75인치 OLED TV를 샀다고 굉장히 자랑하는 거예요. 워낙 화질이 좋고 삶의 질이 바뀌었다고 굉장히 자랑을 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는 충분히 좀 넉넉히 사는 것 같아서 연봉을 깎을 생각입니다. 네, 그 OLED TV 같은 것은 퍼펙트 블랙을 좀 맞아요.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특히 영화 같은 때 영화 같은 거 어두운 화면 어두운 어떤 그 화면 같은 걸 봤을 때는 명확하게 사물과 그다음에 배경을 구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몰입감이 있는 그런 TV 판단되고 또 두께도 얇고 그리고 또 화각도 좋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봐도 명확하게 TV가 보이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LCD 패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면 전년 대비 거의 80%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TV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좀 상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물론 이제 시장의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것이지만은 상반기까지는 패널 가격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두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패널 가격이 좀 안정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펜트업 수요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형성이 되면서 TV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트업체들도 이제 패널에 대한 가수요가 붙으면서 패널 가격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하반기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이 어떤 뭐 백신의 보급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실물 경제 회복 쪽으로 하면서 이제 서비스 수요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은 TV 수요에 대한 어떤 그 펜트업 수요가 좀 줄게 되면은 이제 패널 가격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패널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TV 수요가 좋기 때문인 거고 그만큼 TV도 좀 판매량이 늘 거라고 좀 보여지고 수요가 이렇게 좋은 국면에서는 패널 가격의 상승 부분을 좀 제품 가격에도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는 좀 수익성 방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수익성 돼요. 방어 측면에서 이제 질문을 이제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 글로벌 시장 규모는 2억 2,400만 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제품 믹스를 가져가는 것이 이제 수익성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OLED를 중심으로 해서 확판을 좀 시작을 하고 그다음 이제 미니 LED의 어떤 출시 그리고 또 나노셀 TV의 어떤 대형 인치 쪽으로의 어떤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저희가 프리미엄 쪽으로의 어떤 매출 비중을 높이게 되면은 비록 패널 가격의 어떤 압박 요인이 있지만은
충분히 저희가 그 수익성을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희는 또 패널을 또 달러로 USD로 예. 구매를 하는데 예. 지금같이 환율이 워낙 이제 평가 절상된 상황에서는 또 그쪽에서도 또 업사이드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수익성이 좀 보존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온라인 매출 비중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은 33%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즉 TV 세 대 중에 한 대는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파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더 양호하다고 봐야 되죠. 네,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파는 것보다는 마케팅 비용 측면에서나 아니면 뭐 기타 이제 오버헤드 측면에서는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개선된 효과가 있고,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샵이 락다운 돼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차를 갖고 매장에서 직접 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무료로 딜리버리 해주는 서비스도 이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상황이 채널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점점 온라인 비중이 점점 올라갈 것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TV도 올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금에 있어서 19년에 주당 750원 배당을 했는데 2020년에는 1,200원으로 의미 있게 좀 증가가 됐거든요. 물론 배당률 수익률 자체는 낮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주주하는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저희 LG전자는 주주 가치 대해서 많이 이제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주주분들에 대한 환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당금도 많이 이제 증액을 해서 지급하게 됐고, 향후에도 저희는 이제 주주의 어떤 그 가치 제고 그리고 주주 환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이제 고민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한테 충분히 저희가 본 만큼의 어떤 밸류를 같이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오늘 너무 많은 말씀과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우리 그 심 담당님이 워낙 인간적으로 그 다재다능하신 걸로 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색소폰 연주도 잘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연주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마련해 볼게요. 네, 준비를 많이 해서 예. 준비를 많이 해서 저희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 언택트 기업탐방 궁금한 건 못 참지 우리 키움증권과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의 복권 중 보급본 쪽에서는 한번 말로 빨리 하나요? 좀 4K가 됐든 8K가 나 왜 이러지?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음이 안 되죠? 내 말 OBX 잠깐만요. 아, 이게 편집의 묘미죠. 이게 생방송이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편집 잘해주세요. 이번에서 이번에 1200원으로 아, 다시 하겠습니다. 200억 원으로 얘기했네. 저기 자동차 부품 쪽에 하실게요. 아, 예, 예. 여기 좀. 아, 그 물 한잔 하시죠. 네. 저도 좀 부르세요. 아이고. 올해 한국 시리즈 결승전에서 만날 두 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LG와 키움입니다. 맞습니다. 우승은 키움.